안에 빛이 난다네 너에 대한 환상에 환장해 너무 이쁘잖아 너 나랑 장난해 당신에게 후딱 반해 빛이 난다네 너에 대한 환상에 환장해 이제 이리 와서 내게 장난해 내 눈에는 그대가 천사로 보여 내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보여 싸이와 이재훈의 내 눈에는 듣고 왔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오늘 영스 드라마 시즌 2 오늘 사연은 홍지연님 사연이었고요. 네. 홍지연님께는 한스텔리 식사권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와, 네 여러분들이 영스 드라마에 관련해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자, 그 전에 우리 이동혜 씨가 네. 슈퍼주니어의 이동혜 씨가 아, 제가 선혜 씨 라디오 나왔다 그러니까 야 아주 이거 보세요. 우리 선혜 괴롭히지 마 죽는다. 주님의 딸이야. 얘 왜 이래 또 갑자기. 아니, 주님이면은 그 요즘 나쁜 남자를 인기 보내 중인 JYP의 주 씨.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미안합니다. 자, 우리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네, 7117님. 크크크크. 선이에 완전 몰입했어. 귀여워. 아, 제가 귀여웠나요? 아,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 내 눈에는처럼 팬들 눈에는 뭘 해도 귀여운 거예요. 맞아요. 자, 6989님. 선혜 언니도 영스 드라마 내레이션 잘하시네요. 내레이션 어울려요. 우리 선혜 씨가 또 원더걸스라면 미국에서도 굉장한 인기이기 때문에 영어 발음에 오늘 제가 유도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알겠습니다. 제 발음 괜찮나요? 미스 선이? I don't think so. 아, I don't think so. 자, 다음 문자 읽어주세요. 네, 9431님. 아, 슬프면서 웃겨요. 크크크. 그 여학생 무사하신 건가요? 야. 아, 무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학실 관한 이 많은 에피소드들을, 네, 저도 참 많죠. 어, 네. 그래요? 선희 씨, 뭐, 아, 슬픈 얘기면은 안 하도록 하고. 아, 슬픈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네. 보통 이제 학주 편에 서서 친구들을 네. 잡는 편에. 아,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선희 씨가 이게 잔소리가, 아우, 엄청납니다. 네, 제가 드린 말씀 꼭 읽으세요. 아, 네. 자, 어딨지? 자, 여기 있네요. 하느님의 말씀. 네. 자. 네, 알겠어요. 아유, 네. 이 꽃이 예쁘네. 자, 우리 선희 씨는 그러면 학창 시절 때 이 어땠어요? 주로 학상 칭찬받는 그런 학생이었나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교복을 줄이고 이런 학생은 아니었어요. 아~ 근데 이제 고집은 좀 센 편이었고. 아, 그건 뭐 말하지 않아도 알죠. 네, 또 저도 선도부의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아~ 남들이 조금 무서워하는 공포의 그런 선도부였을지도 모른다는. 연예인으로. 연예인으로 만나서 다행이지 사색에서 봤으면 서로 굉장히 싫어했을 거예요. 왜냐면 같은 학교에서 안 만나기도 아, 저랑 상극이에요. 전 이런 친구 너무 싫어했거든요. 전 학창 시절 어땠을 것 같아요? 아, 뭐 교복을 줄이는 건 물론이고 아. 이제 교문으로 안 다니시고 이제 항상 담벼락과 아. 친구를 하셨을 것 같은 그렇죠? 자, 그렇죠. 우리 선혜 씨가 예전에 놀러와에서 우리 애청자분들 네. 아시겠지만 그 놀러와에서 우리가 함께 했었잖아요. 원더걸스 슈퍼주니어 함께 했을 때. 네, 재밌었었어요. 그럼요. 우리가 나가서 재밌는 거예요. 원더걸스 분들만 나왔으면 네. 힘들었을 수도 네, 있는데.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아, 그때 우리 선혜 씨가 살았지만 세 분 다 저를 죽였어요. 그날 선혜 씨랑 소희 씨랑 유빈 씨랑 저를 처음에 뽑았다가 아니 정말 짠 거 아니었어요. 갑자기 저를 밖에 김태우 씨랑 닮은 곰이 동물원에 탈출했어요. 여러분 곰이 탈출했어요. 사랑비가 내려와요. 자 그러면은 우리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친구야 뭐뭐뭐 하자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네. 우리 밖에 멋있는 네. 우리 김태우 씨랑은 개인적으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죠? 아니요.
어떠세요? 네, 아주 좋고요. 네. 네, 아 정말 태우 오빠 너무들 존경스럽고, 네 정말 저도 오빠 목소리와 노래들 너무너무 좋아하고,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같이 이렇게 패밀리 콘서트를 했었는데, 예. 같이 무대에 서서 너무 재밌었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오빠 저 잘하고 있나요? 자, 밖에서 술 한잔하자고 손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 그러면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우리 선예 씨가 네. 김태우 씨한테 사랑한다고 이걸 하겠답니다. 뜨거운 감자의 고백. 달이 차고 내 마음도 차고 이대로 담아두기엔 너무 안타까워 너를 향해 가는데 영스리 친구야 우리 만나서 땡땡땡 하자. 자 우리 선희 씨부터 하나 읽어볼까요? 네 9690님 친구야 우리 만나서 통닭 시켜 먹자. 맛있겠다. 조심해서 통닭집에 전화 못하면 믿으시겠어요? 그게 바로 저. 그래서 친구와 함께 있어야 그 좋아하는 통닭을 시켜 먹을 수 있답니다. 통닭을 논아 먹자고. 네. 아
그리고 박경아님께서는 친구야 우리 쌍쌍바 나눠 먹자라고. 초코바 알죠? 네 알죠. 그러면은 그거면 네. 우리가 이 상표를 말하면 안 되니까요. 맞아요. 우리는 프로페셔널이지 않습니까? 말할 뻔했어요 저 방금. 아 그죠. 네. 큰일 납니다. 자 우리 다음 또 문자 읽어주세요. 네. 4259님 친구야 만나서 같이 라면 부셔 먹자. 혼자 부셔 먹으면 진짜 맛 없는데 같이 먹음 진짜 맛나요. 아, 이 라면을 부셔 먹는 거. 맞아요. 이 라면 부셔 먹는 거 진짜 같이 해야 맛있죠. 라면을 부셔 먹으려면 아 우리 선희 씨는 모를 수도 있겠어요. 외국에 오래 있어서 우리 라면을 부셔 먹으려면 이렇게 팥핀으로 부셔 먹어야 돼요. 팥핀 부셔, 섹시 부셔 모르죠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은 DJ 신청곡 김희철이 아닌 선혜 씨가 신청곡을 할 텐데 어떤 노래를 틀어 들려주실 건가요? 저요? 사실 되게 듣고 싶은 노래 많은데요. 네. 이런 말 그런 말 너무 가식적이에요. 그냥 얘기해요 솔직하게. 네. 선혜의 메이비 듣고 싶습니다. 아 선혜의 메이비 제가 예전에 잘못 봐서 이걸 메이비 씨가 불렀네요. 선혜 했는데 선혜 씨의 메이비 내가 그렇게 옆에서 2DT 틀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자 우리 선혜 씨의 천상의 목소리죠. 감사합니다. 메이비 듣고 올게요. 메이비는 아마도 숨이 어느새 조금씩 녹아내렸나 봐 해가 들어왔어 그리고 나도 몰래 내 가슴을 채웠어 언제부터인가 집에 돌아오면 나를 떠올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네가 있는 걸 알았어 Maybe you know Maybe 어쩌면 네가 내가 기다린 백증인 건 Maybe it is true 언제나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몰랐어 나봐 될 줄 네 맘도 제발 잃어 내 마음과 같기를 Maybe you're the one Maybe 어쩌면 어쩌면 네가 내가 기다린 반짝인 건데 It's true 언제나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몰랐어 나봐 죽음, 그 안에서 진실된 사랑을 찾아야만 하는 49일간의 운명 SBS 드라마 스페셜 49일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 9시 55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107.7 SBS 파워 FM에서 서지혜였습니다 축하해. 어머, 청첩장이 너무 예쁘다. 딱 내 스타일인데? 감각적이고 독특한 디자인? 초롱불 카드도 누르니? 기집애 센스는? 나도 꼭 초롱불 카드로 해야지. 나의 아름다운 결혼식. 은행 초롱불 카드로 전하세요. 마음을 전할 때 초롱불 카드. 샌드위치 하면 주스라죠? 샌드위치. 상큼하고 신선한 재료만 사용한다죠? 그래서 우리 입맛에 딱 맞는다죠? 샌드위치 건강까지 생각한 샌드위치라죠? 샌드위치 새로운
도전, 희망찬 출발. 국방부가 주최하는 2011년도 전역 예정군부 취업 박람회가 4월 13, 14일 하계울역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100여 개의 우수 유망기업이 참가하는 금방 박람회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찾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mndzap.increte.com에서 확인하세요.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중심, 2011 국제 건강산업 박람회 7월 14일부터 17일까지